요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고고고 들어오고 커밍 네. 우리가 준비 많이 했어요. 자 보세요 자 이거 뭐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다 가져왔잖아. 이런 건 다 가져왔어. 그래 내가 이렇게 하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좀 많이 발전했죠. 많이 발전했어요. 아 좀 말 좀 막 줘. 얼핏 보면 헷갈리는데 살짝 또 보랏빛을 담고 있어가지고 그대 이름은 보랏빛 사랑남 살며시 다가왔지.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남들이 다 물어보거든요. 제 쇼호스트가 왜 하고 싶냐. 근데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. 왜 하고 싶은지. 그냥 나도 이게 하고 싶나 그런 줄 알았었는데 이제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억눌렀던 잠재력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한 거예요. 내 실력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잘 된 계기 같아요. 안 그랬으면은 정말 계속 움츠려들여가지고 되게 작아졌을 것 같아요. 더. 네. 그래서 더 잘 살아야겠다. 약간 그런 마음으로 요새 이게 좀 마음가짐이 좀 더 달라졌어요. 저도 방송 보면서 좀 놀랬거든요. 아, 저 정도로 철이 없었나. 저를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.